스플리트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우람한 돌산이 두르고 있는 마을 오미슈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거슬러 계곡으로 향한다. 멀리서 보던 돌산은 가까이에서 더욱 웅장하고 채티나 강변 한쪽은 낚시꾼들이, 다른 한쪽은 수풀들이 우거져 있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인연들이 모두 반갑기만 하다. 크로아티아 남자들의 강한 이미지를 닮은 우람한 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Where are you from? From Czech Republic. (웃음) 한눈에 봐도 등반 전문가임이 틀림없다. 역시 암벽을 올라가는 솜씨가 남다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몸의 근육들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소위 말하는 몸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찔한 풍경에 매료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